아니 커부기님 이게 뭔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우버라고 다들 들어보셨어요? 우버? 콜택시의 연장선, 택시 어플리케이션이죠. 보다 생활을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카톡 택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버에서도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준비 중이다.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버 CEO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또 우버는 뭐다 구글 에어비앤비를 제치고 페이사가 선정한 정말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페이사에서도 우리나라 카톡 택시 배달의 민족 엄청 편하죠. 나중에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카톡 택시 충분히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날이 올 수 있다. 충분히. 카카오도 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 자회사 두나무 결국 업비트고, 지금 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 입출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죠. 코인원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당연히 카카오뱅크에서 업비트, K뱅크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까지 입출금 시스템 도입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정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카카오 택시 탈 때도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결제할 수 있고, 배달의 민족 이런 곳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우버는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정말 성행 중인 어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신다면 장차 이런 글로벌한 기업들이 왜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까? 비트 시장은 이렇게 빠져만 가고 있는데 결국에 뭐가 해결해 준다? 결국에 시간이 우리 시장을 증명하고 우리의 힘든 부분을 넘어서 우리의 경제적 자유확립까지 시간이 결국은 해결해 준다. 개인들이 흔히 그까지 참질 못하죠. 버티질 못하죠. 근데 우리 코부기 가족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왜? 코부기도 항상 함께하고 옆에 코부기 가족분들, 동료분들도 계시고 걱정될 게 1도 없다. 솔직하게 걱정될 게 1도 없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긍정적으로 잘 뻗어나가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 전혀 문제없게 앞으로 더 가치 성장성이 커지면 커졌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 앞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화면에 보는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시는 부분도 어떤 걸 체크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홀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재 지금 또다시 거래소 밖으로 코인을 보내고 있다. 거래소에 대한 믿음도 문제겠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캐치를, 녹색깔이 거래소로 이제 많은 물량을 보냈을 때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작년 5월달 많은 하락세가 펼쳐졌던 시장세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많은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왔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불쏘,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계단식 하락 진행될 때도 비트코인 물량들이 꾸준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최근에 꽤나 크게 불쏘 주저앉았을 때, 이때 이제 CPI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이때 그리고 금리 인상도 모두가 자이언트 스텝 못한다, 빅스텝도 힘들다 했지만 이때 자이언트 스텝 했죠. 75bp 그죠? 이 녹색 구간 보시면 이때 또 많은 물량이 어디로? 거래소로 들어왔다. 거래소로 보내고 이들도 이때 보내서 무엇을 했을까? 물량을 처분하는 매도를 했겠죠. 이 시장이 이렇게 크게 출렁이기 전, 그죠? 반대로 그렇다면 레드 컬러, 빨간 색깔을 보자고요. 빨간 색깔,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가 아시는 분?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이잖아, 그죠? 코로나 팬데믹. 이때 반대로 레드 컬러가 매우 진하게 어떻게 됐다? 나왔다. 이 말은 거래소 물량을 어디로? 기관들, 세력들도 본인만의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해요. 하드 월렛, 콜드 월렛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처럼 폭락할 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사야 보내지, 그죠? 거래소에서 비트를 사서 어디로? 그들의 콜드 월렛으로. 언제? 저렴할 때, 시장이 주저앉을 때. 그리고 큰 상승이 나왔던 작년 언제? 상반기 때 대상승 출발하기 직전에도 이때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도 어디로? 콜드 월렛으로 보냈다. 콜드 월렛 샀다는 거죠. 이때도 모두가 망했다, 이때도 시즌 종료다 라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도 이렇게 간다. 하지만 코우기 방송에서는 이때는 간다 했잖아, 위로. 그죠? 이때 또 세력들은 뭐다? 샀다. 이때도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된다? 이때도 서서히 지금 사고 있다. 서서히. 지금도 막 사고 있잖아. 17.6 찍었을 때. 채굴자들이 좀 던진 물량도 있지만 17.6, 17.5 이런 구간이 나올 때 계속 담고 있다. 세력들이. 근데 또 다음 주 돼서 코부기님 세력들 기관들 담는다는데 왜 안 가죠? 그 말은 언제도 나온다? 이때도 나왔어. 이때도. 안 가는데? 안 가는데? 또 좀 올랐는데 모르고 안 가는데? 안 가는데? 나중에 망각. 이런 큰 틀의 분석은 뭐다?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뷰를 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구간이 많이 나와야 나중에 진짜 찐 상승장이 도래됐을 때 어떻게? 작년 상반기 때처럼 크게 갈 수 있어. 크게.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다. 크게. 아시겠죠? 지금 찔끔 나왔다고 가자. 이게 아니라 이런 구간, 축적 구간이 많이 나와야 돼. 앞으로도. 가격 빠지면서 많이. 이들이 축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에 다시 다지고 나서 간다는 거야. 지금 다지지도 않았는데 올려봐야 부실공사다. 부실공사. 그리고 이들이 축적할 때 우리 코부기 가족분들도 무엇을 한다? 무엇을 쓸어 담자? 우리도 같이 비트코인 쓸어 담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쓸어 담기로 했잖아. 그리고 쓸어 담을 자본 마련들 하고 계시고 이미 이럴 때 우리 현금 세이브 두둑하게 해두신 분들도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채널들 중에서 단연코 압도적으로 최고로 많을 거라 보고 설령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 이 기간 동안 우리 현금 세이브 안 되셨다 하더라도 뭐다? 워낙 계속 보충하고 있잖아. 왜? BTC 쓸어 담기 위해서. 누구처럼? 우리 자본이 세력, 기관과 동등한 자본은 아니지만 투자 방식은 누구처럼? 투자 방식은 세력과 기관처럼 나아가자. 그럼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나도 이런 축적 기간이 짧게 말고 좀 길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분들 한번 7번 올려보실까요? 길게 라는 것은 그만큼 빙하기 침체기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장에 점점 확신이 흐려지는 분, 흐려지시고 보이지 않는 분, 깜깜해지시는 분들은 이거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걸 넘어서 지금 7번 올려주신 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가 되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하락하기 전에도 계속 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떨어졌고 이런 뷰를 왜 드렸냐.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결국. 7번 눌러주신 분들 엄청 많으시죠. 엄청 아주 좋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자.